자, 시작합시다. 원주가기 활용. 첫 번째 유형. 네 점이 한원 위에 있을 조건이라고 되어 있네. 우리가 배웠던 건 이거지, 맞지? 뭐냐면, 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확실히 같아. 맞지?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점들이 모두 원 위에 있을 때나 되는 거였어. 맞지? 이렇게 네 점이 원 위에 있을 때이한 호에 대한 이 원주각과 이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지. 너가 30도면 너가 30도 이런 식으로. 맞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그럼 너희 네 점이 모두 원 위에 있을 때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면 역으로 돌려서, 만약에 여기 원주각의 크기가 막 이런 식으로 같아. 그럼 얘네는 분명히 이네 점이 원 위에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바깥에 있는 외접원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30도, 이렇게 30도가 된다면,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얘네 위에 있는 그네 점은 원 위에 있다라고 할수 있겠다. 맞지?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이네 점이 원 위에 있을 때는 원주각이 크기가 확실히 같았어. 그럼 역으로 돌려서 만약에 이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면, 이두 각의 크기가 같다면 여기 있는 네 점은 원 위에 있다. 한원 위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좀 따져보면, 봐봐. 여기 각이 크기가 같잖아. 여기랑 여기 각이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 있는 네 점은 원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얘는 여기랑 여기 각이 그러니까, 이 호에 대한 이 각의 크기, 원주각의 크기가 다르니까, 얘는 이 위에 있는 그네 점이 한원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다,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 이거는 봐봐, 여기 40도, 40도? 이게 85도니까 여기 45도가 되겠고, 그 여기 45도가 되겠는데, 그럼 봐봐, 여기랑 각의 크기가 다르잖아. 다르니까 또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겠네. 달라. 얘 볼까? 역시 원주가, 예를 들면 얘나 얘, 아니면 뭐 얘랑 얘, 아니면 얘랑 얘, 아니면 얘랑 얘. 혹시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네 점이 한원 위에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100도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40도가 되겠네. 40도 맞지? 두 내각은 이거니까. 여기 40도인데, 여기 30도네. 그 여기랑 각이 달라, 맞지? 그이네 점은 한원 위에 있다고 할수 없겠다, 맞지? 그러면 정답 5번이겠네. 자, 여기서 A, B, C, D가 한 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한원 위에 있는지 알고 싶다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여기 원주각 혹시 같으면, 여기 각이 같으면 이네 점을 이렇게 한원 위에 올려둘 수 있겠네, 이렇게. 맞지? 여기 각이 같으면.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여기 35도, 여기 10도니까 여기 25도구나. 여기 25도, 여기 35도니까 여기 10도가 되겠지. 왜? 자, 이 삼각형을 보면 요 각도랑 요 각도 합친 게 이거거든. 맞지? 두 내각은 외각. 그래서 여기 25도, 여기 35도니까 여기 10도가 되겠다.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10도, 10도로 같으니까 얘는 원 위에 있다고 할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 자, 여기서, 네 점이 한원 위에 있다고 그랬거든? 네 점이, 여기 있는 A, B, C, D가 한 원, 위에 있을 것 같아.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 원이 있을 것 같아. 이때 X 플러스 Y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원주각 맞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서 너가 20도면은 너도 20도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X만 구하면 되거든? X는 이 삼각형을 바라보면 되겠다. 이걸 보면은 20도랑 45도를 더한 거니까 X는 65도라고 깔끔히 말할 수 있겠네. 다음 거 갑시다. 자, 유형 2번 갑니다. 유형 2번 갑니다.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되어 있다면, 원에 내접되어 있다면, 우리 딱 한 가지 배웠잖아. 뭐, 마주보는 각이합이 180도라고. 어, 마주보는 각이합이 180도였어. 자, 그러면 너랑 너의 합이 180도고, 너랑 너의 합이 180도니까, 여기 동그라미라고 여기 X라고 합시다. 동그라미 X의 합은 180도고, 너랑 너의 합도 180도니까, 너는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겠구나. 따라서, 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같은 거, 또 배웠었지. 맞지? 여기랑 이 값인 거, 180도 첫 번째. 여기랑 여기 각도 같은 거, 두 번째. 이렇게, 원이, 아니,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되어 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 역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어떤 사각형을 발견했는데, 그게 혹시 마주 본 거 합친 게 180도야. 그러면 걔는 아 밖에 원을 그리지 않더라도 얘는 원에 내접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리할 수 있겠네. 역으로도 가능하나? 아. 그거에 대한 문제야. 역시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원에 내접하는 거 모두 다 고르래. 사각형 있으니까 혹시 마주 본 거 합쳤는데 그게 180도야? 그럼 걔는 원에 내접한다고. 걔는 오케이? 어.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65도니까, 여기 115도가 되겠고, 그럼 여기 65도니까, 어머, 두 개 합친 게 180도니까, 이건 원에 내접하면 돼. 맞지? 그 다음 거, 혹시 이것만 해볼까? 자, 이거 110도고, 여기도 110도인데, 두 개 합친 게 180이 아니니까 탈락. 어, 이건 어때? 자, 이거 원주가 크기 다르니까 안 돼, 너는. 얘 해봐, 안 돼. 얘가 되지. 60, 40, 삼각형 내각이 180도를 이용해서 여기 80도 되겠고 마주보는 거 합치기 180이니까 얘 되겠네? 오케이, 2번, 4번 되겠습니다.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러면은 대각의 합이 내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걔는 원에 내접하겠네. 그러면 정사각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걔는 여기 90도 합친 게 180도니까 얘 원에 내접하지. 직사각형도 이렇게 생겨보는데 90도 마주보고 합친 거 180도니까 얘 되지. 마른 거는 될까? 얘랑 얘 합친 게 180도 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게 더 많겠지. 탈락. 평행사변형에서 어, 얘랑 얘 합친 게 중각 두 개 합친 게 180도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탈락. 사다리꼴도 안 되겠지. 사다리꼴도 맞지? 자, 여기 했을 때 얘랑 얘 합친 게 180도로 보이진 않아. 이게 90도라고 했을 때 등변사다리꼴은 되겠다. 맞지? 등변사다리꼴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 등변사다리꼴은 여기랑 여기 크기 같고 여기 각도 크기가 같거든? 그래가지고 어, 여기랑 여기 합친 게 180도가 돼요. 근데 여기랑 각도 같으니까 얘랑 얘 합친 것도 180도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등변사다리꼴 되는가? 어, 기인이 B 되겠습니다. 알겠니? 아, 정답 2번 이렇게 합시다. 정답 2번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3번 접선 있고 그 안에 삼각형을 이렇게 멋있게 그려놨다. 이렇게 그려놨을 때 얘랑 얘 각도가 같다 라는 거야. 아, 졸라 신기한데? 어, 여기 60도잖아? 그 여기 60도라는 거야. 두 번째, 여기 30도일 때, 어, 여기 30도 된다는 거. 어, 괜찮겠어? 다시 한번 할게. 뭐라고? 어, 이 삼각형, 원에 지금 내접해 있는 삼각형 있고, 어, 원 안에 있는 삼각형 한 개 있고, 어, 그리고 접선 지금 밖에 깔려있어, 지금. 그리고 여기서 접점에서 만났고, 삼각형이랑 접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각도랑 같아. 아, 졸라 신기한 것 같아. 증명 간단하게 하자. 증명할 때는, 여기 원주각이잖아? 여기는 원주에 대고 만든 거니까 얘는 확실히 원주각이야. 맞지? 얘는 원주각이고 그러면은 원주각이 나왔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중심각과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중심각 좀 그려볼게. 중심각 쫙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괜찮겠지? 자, 그리고 여기를 어, 좀 이제 이쁘게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두 배 차이니까 여기는 더블 X. 괜찮겠지? 어, 여기 X가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이 말 좀 해도 되나? 얘는 확실히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러면은,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인데,
180에서 2x를 뺀 다음에 반토막 내면 여기랑 여기 구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180에서 2x를 뺍시다. 이렇게 그거를 2로 나누면 여기 각도 한 개씩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하트 공식에 의해서 찢으면 90-x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 90-x가 되면 여기도 90-x가 될 것이다. 괜찮나? 그리고 여기는 접점이니까 접점은 90도 된다고 가운데지. 접선과 접점 이게 90도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봐봐, 이거 90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 90-x지? 그럼 얘랑 얘 합쳤을 때 9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x가 돼야 되겠다. 여기 x가 돼야 되겠다. 자, 그 여기 x가 된다는 것은 봐봐, 여기 x였지? 근데 여기도 x였네. 오, 예.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았다. 증명 어떻게 했다고? 중심각을 이용해가지고 기호 체크한 다음에 증명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각도 같은 거 완료.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여기 동그라미일 때 여기 동그라미인 거 잊지 마시고 이용 좀 해봅시다. 문제에서 어떻게 보겠니? 자, 보면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원의 삼각형 이렇게 들어있고 접선 깔려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65도라고 치면은 여기가 65도라는 거 이쁘게 써주시고, 자, 원주각인데 그에 대한 중심각도 이쁘게 나와있으니까 센스있게 130도라고 체크하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봤더니만 이게 2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좀 보였어. 그럼 180에서 130을 빼서 반땅 때리면 여기 25도, 여기 25도 되겠네. 해서 정답은 5번 되겠고, 넥스트 프라블럼. 뭐야 이상하게 생겼다고 쫄지 말고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자, 둔각삼각형에서 봐봐, 얘는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 동그라미라고 돼 있는데, 즉 각을 2등분 해놨는데 여기랑 같죠? 여기랑 같은 거야. 여기도 왜 방금 문제랑 똑같은 거야. 좀 찍으려 해놨는데 얘랑 똑같은 거야. 했을 때 여기랑 같았잖아, 맞지? 삼각형의 왼쪽과 여기 있는 각도의 오른쪽과 같았잖아? 여기는 삼각형의 왼쪽과 여기 있는 각도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같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얘가 2등변이네. 그럼 여기 6cm인가 여기 6cm라고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 각시 여기를 구하랍니다. 여기가 궁금하니까 X라고 넣었을 때 당연히 본능적으로 여기가 X라고 체크하면 될 것이고, 두 내각의 합은 외각과 같으니까 여기 X는 간단하게 40도라고 체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호의 B를 줬네. 호의 길이의 B를 줬어. 여기가 4고 BC가 3이고 CA는 2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호의 길이의 b를 주면 호의 길이의 b, 호의 길이의 b, 호의 길이의 b, 호의 길이의 b, 호의 길이의 b를 주면은 우리는 저번 단원에서 배웠다시피 원주각을 추리할 수 있다. 원주각을 추리할 수 있다. 원주각을 추리할 수 있다. 원주각 180도를 얘네가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거야. 원주각은 체내가 180도잖아? 그 180도를 서로 나눠 먹는 건데, 얘네들이. 근데 호의 길이가 클수록 많이 잡아먹으니까 다 합치면 몇이죠? 9가 되겠고, 그럼 이놈은 9개 중에 4 먹는 거고, 얘는 9개 중에 3개 먹는 거고, 얘는 9개 중에 2개 먹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원주각이 체내가 180도인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 각도가 궁금한 거잖아? 그 여기 각도는 여기랑 똑같잖아? 그럼 이 각도는 호 CA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럼 호 CA의 원주각의 크기만 알면 게임 끝인데, 호 CA는 원주각 전체 180도 중에서 그 9개 중에서 2개 잡아먹는 놈이니까 여기다가 9분의 1을 때려주면은 40도 해가지고, 호 CA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40도다 해서 여기랑 여기 각도 같으므로 여기 40도라는 걸 추리해낼 수 있다. 넥스트. 자, 이번에는 원 안에 사각형 있고 역시 접선이 깔려있어. 하지만 기분에 충실하는데 원 안에 사각형이 있을 때는 마주보는 거 합친 게 180도라고 약속했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반당 떼려가지고 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랑 여기 각도가 같다라는 거! 두 가지를 이쁘고 멋있게 활용하라는 거야. 자, 원 안에 사각형 있어. 기본 두 개 있지만, 그냥 하던 거를 하면, 하던 거를 그냥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X라고 치면, 확실히 여기는 X야. 맞지? 두 말할 필요도 없어. 이게 확실하게 X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각형을 보았을 때 여기 85도면 여기는 확실하게 95도야. 왜? 마주고 뭐 합친 게 180도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이거 세 개 합친 게 180도이니까 X가 간단하게 60도라는 걸 구할 수가 있더라. 두 가지 원칙이 있지만 자, 쫄지 마. 역시 마찬가지로 접선 있잖아. 그리고 원 안에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원 안에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졸지마. 알 수 있어. 기본에 충실하면 돼.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일단 여기가 87도고 이 사각형을 좀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겠네. 그럼 여기 87도니까 너의 대각은 두 개 합쳐서 180도가 나와야 되므로 너는 93도라고 깔끔하게 말할 수 있겠군. 괜찮아? 자, 여기 93도면 원칙에 의해서 이 삼각형을 보았을 때 여기가 93도군. 맞지? 여기랑 여기의 크기는 같다. 괜찮은 것 같아. 자, 문제를 또 째려봤어. 째려봤더니만 여기 43도를 우리가 아직 이용하지 않았네. 좀 이용하자. 어떻게? 여기 93도면 여기랑 이거 두 개 합친 게 93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 43도면은 여긴 깔끔하게 50도라고 할 수 있겠구만. 그럼 여기 50도면 끝났다. 여기 50도고 여기 93도니까 이거 다 합친 게 180도 아닙니까? 그러면 자, 143도니까 이게 37도라고 여기 있는 사이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오각형이 있잖아. 오각형이잖아. 오각형 별로 안 좋아하잖아. 찢어.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찢을 수가 있잖아. 하지만 문제의 뜻에 맞게 이쁘게 찢으려면은 어디랑 어디를 이어서 찢어야 될 것인가가 고민이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DCT. 와, 이거 접선가? 접선이니까 이걸 좀 활용하려면은 솔직히 이렇게 찢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너랑 너의 크기가 같잖아.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X라고 하고 그럼 잘 보니까 위에서는 이렇게 사각형이 깔려있고 그러면 얘랑 얘 합친 게 180 아닙니까? 그럼 여기 100도라고 했을 때 여기는 확실하게 80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128에서 80도를 빼주면은 X는 48도라고 깔끔하게 풀 수 있겠네. 오각형은 찢으라는 거야. 이 문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오각형은 문제의 뜻에 맞게 적절하게 좀 찢어봐 라는 것 같아. 자, 접선가 이번에는 뭐 없어. 뭐 없어. 이런 모양새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적절하게 찢어보라는 거지 한번. 그리고 자, 지름 등장했으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 그것 좀 활용해 보라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 뜻에 맞게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같은 거 너무 당연하고 나아가서 접선을 좀 더 연장하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같은 거 맞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좀 짬뽕이 났네. 지름이 나왔을 때 그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거 좀 잊지 마. 그래, 물론. 야, 속도가 빠르면은 천천히. 야, 천천히 들어. 멈춰가면서 듣는 거야.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멈춰가지고 풀어보고. 기본이잖아. 맞지? 안 가르쳐줘도 숨 쉬는 거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숨 쉬니? 자,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PT가 접선이고, 원 O의 중심을 지나는데, 얘 지름이잖아?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선을 이쁘게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바로 90도라는 거지. 괜찮네. 그럼 이게 90도고 또 이거 좀 활용해볼까? 여기 62도니까 여기 62도 확실할 것 같아. 확실할 것 같아. 자, 그럼 봐. 이 X를 구하는 건데 그 여기 62도니까 이게 118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각도 알리네, 맞지? 이거 두 개 있으니까 90도, 62도니까 152도. 그 여기가 28도가 돼서 세 개 합친 게 180도가 되겠지? 그 146이니까 34라고 깔끔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은 또 무엇이냐, 이건 무엇이냐, 이건 무엇이냐, 이건 무엇이냐. 사각형인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좀 찢을 생각을 좀 해야겠지? 여기 각도 물어봤잖아. 그럼 이건 사각형 가지고 비빌 수 없으니까, 이거 각도 구하려면은 삼각형 만들어야겠네, 맞지? 그리고 여기 지름이 있으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것도 좀 활용해야겠다. 따라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90도야, 맞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럼 여기는 33도가 되겠고, 어머! 여기랑 여기랑 각도 같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와, 보자마자 듣고 싶다. 보자마자 듣고 싶다. 왜? 90도 활용하려고. 맞지? 문제 아직 읽지도 않았지만, 눈치껏. 눈치껏 이런 보조선 이쁘게 그려주고 시작한 거야. 여기서 PC랑 BC랑 같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등변 삼각형이네.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각도 X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중에, 성질 중에서 각도에 대한 성질은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센스 있게 각도가 같다라는 거 표시를 좀 해줍시다. 이렇게. 괜찮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 X가, 자, 이 삼각형 기준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는 X는 투 동그라미가 되겠네. 맞지? 두 내각은 외각의 크기와 같으니까 투 동그라미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 투 동그라미는 여기랑 각도 같지 않습니까? 여기랑 여기가? 여기랑 여기 각도 같으니까, 그러면은, 뭐야, 여기 투 동그라미 되겠다, 이렇게. 그리면, 이 삼각형을 바라보면은, 동그라미 세 개가, 여기 90도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럼 동그라미 한 개 30도가 되겠네. 동그라미 한 개 30도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두 개니까 X는 60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뭡니까, 이거는? 여기 각도 구해보랍니다. 각도 구해보랍니다. 그리고, 지름이 주어져 있고, 여기 각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봐봐, 여기는, 여기랑, 여기 각도가 같지? 여기 X라고 할게요, X라고 할게요. 왜 같죠?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여기 X면 여기 X라고 잡을 수 있겠고. 이 지름이란 걸 좀 활용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 각도를 좀 활용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올 수 있는 보조선은 BC밖에 없네. 이렇게, 맞지? 이렇게 하면은 호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90도 이렇게 이쁘게 될 것이고, 여기가 37도면 여기가 37도라고 이쁘게 나올 것이고, 끝났다. 두 개 합친 게 90도니까 X는 53도라고 이쁘게 나오겠군요. Next problem. 접선 마련이 이루는 각의 활용.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의 길이는 같아질 것이다 해가지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약속을 했었어, 저번에. 그래가지고 여기랑 여기의 크기가 같다라고 한 거지, 우리가. 자, 그러면 이거 좀 활용해보재. 활용해보재. 그리고 여기,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건 여기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같다고 약속했으니까. 와, 재밌다. 여기 세 개 각도가 다 같네.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경 좀 하자. 원밖에 한 점에서 지금 접선 그린 거야. 그랬을 때 얘랑 얘랑 얘, 지금 이등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이등변, 다 이등변이라는 거지. 괜찮은 것 같아. 자, 근데 지금 얘 궁금하다고 했거든. 표시 좀 할까? 그럼 여기랑, 이거 삼각형 이렇게 있고, 접선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각도 같지. 괜찮다. 여기랑 여기 확도 같아, 확대 같아. 그런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각도 구할 수 있겠는데? 맞지? 180에서 54를 빼면 126도가 되겠고, 그거 반당 때리면 여기랑 여기 나오겠지? 근데 여기 63도, 여기 63도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두 개 합쳐서 180에서 빼면, 우리가 원하는 이거 각도 나오겠네. 맞아. 두 개. 다음, 점에서 12번. 여기서, 역시 이등변이라고 체크 중요한 거 맞지? 원바퀴 한 점에서 접선 두 개 그렸으니까, 이렇게. X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등변 삼각형 활용하려면 180에서 30을 빼면 150이 되겠고, 그럼 여기 각도는 각자 75, 75도 이렇게 이쁘게 나올 것이고, AQ랑 QB가 3대 2, 즉, 호의 길이의 비를 줬거든? AQ랑 QB가 3대 2라고 호의 길이의 비를 줬어.
그러면 호의 길이의 비라는 것은 우리에게 원주각이 비를 준 거잖아. 그래서 비례 단수를 부여할게. 도형에서 비례식이 나왔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접근 자세는 언제나 이 비례식을 도입할 것. 비례식을 도입할 것. 자, 그래서 AQ에 대한 원주각인 너는 3K라고 잡을 것이고 QB에 대한 원주각 너는 2K로 이렇게 잡을 거래. 이렇게. 와, 끝난 것 같아. 자, 이 삼각형에다가 얘 접선이니까 여기랑 여기는 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2K가 되겠고 하나, 둘, 셋! 다 합친 게 180도라고 하면은 K값 구해서 X값 구할 수 있겠군요. 자, 오늘 수업이 마지막 단원이겠군요. 자, 이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여기에 직선 한 개 그려놓고 원 두 개 그려놓고 삼각형을 이렇게 이쁘게 놨답니다. 이렇게 이쁘게 놨답니다. 이렇게 연장하고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삼각형 두 개 그렸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평행하고 그렇대. 여기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우리의 정의에 맞게 여기랑 여기 각도 같은 건 맞아. 맞지? 여기랑 여기 각도 무조건 같아야 돼. 맞지? 원주각이 성질이었어. 근데 여기랑 여기 각도 같아. 왜? 여긴 막꼭지가 아니야. 그리고 자, 이 삼각형을 보면은 여기랑 이게 반대편에 있는 여기 각도 같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와, 신기하게 하나, 둘, 셋, 넷 각도가 다 같다. 자, 이번에는 한 직선에 조그만 원, 큰 원 이렇게 접해놨어. 여기랑 여기 같대. 그리고 여기 같대.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 같은 건 맞아. 맞지? 왜 이 삼각형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이 큰 삼각형. 큰 삼각형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각도 같지? 그래서 원, 투, 쓰리 다 같다. 자, 이거를 좀 활용해 본다면 여기 60도니까 여기 반대편에 있는 여기는 60도 되겠고 그럼 여기 막꼭지각에서 여기 60도 되겠고 여기랑 여기 각도 같으니까 여기 60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재밌다. 자, 여기 40도잖아? 그러면 여기 40도가 되는 거겠고 여기 40도가 되는 거겠고 오케이. 그러면 40, 60이니까 여기 80도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여기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는데 우리 하던 대로 하자. 하던 대로. 자, 여기 45도. 45도. 그리고 그럼 여기 45도 맞지? 45도. 그리고 여기 45도 맞지? 하나, 둘, 셋, 다 같이 45도. 자, 그럼 X를 우리 어떻게 끊었네. 그럼 여기 45도니까 이게 110도래. 그럼 이 X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의 각도를 더 완성시키면 될 것 같은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여기 110도니까 여기 70도가 될 것이고 그럼 세 개 합친 게 180도가 되는 거니까 X가 65도라고 나오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이 강은 다음에 찍을게. 일단 여기까지 대평준 시험 범위니까.